아리랑 미술제를 직접 주관하신 우리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너무 멋있으시죠? 네. 여기가 우리 이해랑 회장님의 작품이 있는 곳입니다. 네, 회장님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회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작품 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거는 네. 요걸 좀 비춰주세요. 네. 여기 무한 희망도라고 그래갖고 네. 이제 한국 민화에서 좀 이제 십장생에서 네. 이렇게 불러와가지고서 소나무는 뭐 하늘의 길을 받는다고 그랬죠. 학하고 네. 이건 모란. 궁중모란도 이거는 이제 부귀영화 네. 사슴도 십장생에 하는데 장수를 뜻하고요. 여기 또 거북이. 네. 그리고 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그 뭐야 그 물속의 벽화. 오, 세상에. 그거를 해서 그린 거고. 네. 이제 이거 나가서 놀자 뭐 이런 거네 제목이 무한 심향도예요. 아. 무한 심향도. 무한 심향도. 그 뜻이. 네. 다시 마음의 고향 본 마음이 네. 이제 걱정 근심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아. 뜻의 그림이에요. 장생도 네. 일종인데 그렇고요. 네. 이거는 또 네. 목류도원도. 목류도원도. 안면의 목류도원도라고 옛날에 그린 그 그림을 이제 재현해가지고 네. 그린 네. 거고요.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셨네요. 예, 이게 저기 노방이에요, 노방. 비단. 비단. 네, 네. 비단에다 선생님께서 여기 그린 그림이고요. 아, 네. 이거는도 네. 이거는 이제 오리하고 이거 장생도의 일부분인데요. 아, 장생도. 네. 오리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엄마, 아빠. 네. 네. 이런 거 이제 신선초. 세상에. 시골적인 평화지. 네. 이거는 이제 개석에. 너무 화사해. 이제 장수. 네. 이런 제품이에요. 아, 장수. 네. 아, 장수가 네. 진짜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중에 영화 장수. 거의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게 최고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민년 올해 그린 건데요. 올해가 이제 호랑이띠잖아요. 아, 네네. 예, 네, 호랑이띠니까 거기에 우리 학생이 하나 그린다고 해서 같이 이 호랑이 쌍으로 그렸어요. 백호랑이는. 백호랑이. 아, 백호랑이. 네. 아, 아주. 이 진짜 이야 리얼합니다. 네. 오 여기도 호랑이. 거야. 네. 여기도 호랑이. 이거는 해학적으로 그린 거예요. 네, 해학적으로. 해학적으로. 네. 이게 호랑이가 네. 그 이거 뭐지? 이거 토끼가 호랑이. 아 토끼. 오 그 뭐지? 토끼가 그 이렇게 담배 때 불려준다는 전래동화 이렇게 호랑이 눈이잖아요. 그런 거 일종이야. 근데 얘 토끼가 호랑이 등에 타고 있지. 어머 귀여워. 쭉쭉 자고 있는 거야. 아, 귀여워, 귀여워, 세상에. 이거 누구 이제 좋은 사람 있으면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게 따치. 이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좋은 소식. 예. 의미가 너무 좋고. 예, 그리고 이런 꽃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이 세상의 평화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 담겨있네요, 진짜. 이거 사슴이고요. 이 그림을 그냥 보는 거랑 확실히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면 너무 그림이 달라 보여요, 진짜로. 놀러 오세요, 구경하시고. 네. 자,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놀러 오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봄이구나, 이게. 봄. 봄인가? 봄. 매화가 언제 피어요? 봄에 피어요, 봄에. 봄에 네. 피죠? 네. 봄. 여름 이게 바뀌었네. 가을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게 여름인 것 같은데요? 네. 바꾸셔야겠다. 이게 봄인가? 봄은 매화가 매화가 봄인 것 같아요. 겨울이다. 겨울? 아 이렇게 된다. 겨울이다. 겨울. 아 이게 겨울이에요? 이게 봄이고. 아 이게 봄이고 네, 대나무. 이게 모란이 봄에 피잖아. 아 그러네. 네. 모란도 너무 주세요. 예뻐요. 네. 아 여기는 여름 장미네요. 네네네. 네. 장미. 국화. 가을 국화. 아, 네. 의미가 이렇게 겨울, 있구나. 네. 이게 병풍인데 네. 이렇게 이번에 전시하면서 네. 이거를 저기 병풍으로 하려다가 그냥 네. 판넬로 보관하기가 나빠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병풍보다. 네. 이것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또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 아, 요거. 여기, 네. 요거. 요 작품이 요. 너무 아주 네. 신모란도인데. 네. 아. 모란이 궁중 모란도를 이렇게 네. 창작을 해 가지고 제가 그린 거예요. 아, 창작하셔 가지고. 네. 우리 선생님 해를 품은 달 거기도 그림 출품하셨잖아요. 그 드라마에. 네, 예, MBC 아니 저기 그게 드라마인데? MBC 드라마죠. MBC 같아요. 해를 품은 달 정말. 해를 품은 달 뒤에 나온 그 작품들이 네. 다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무슨 정말. 그래서 그걸로 네.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인기를 누리고 네. 선전하고 막 그런 데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정말 멋지세요, 선생님. 안쪽에도? 안쪽에도 우리 선생님. 네. 이건 그냥 휘 둘러보세요. 네. 아, 여기가 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실거 아 이제 양계탁 실거 네. 아 이거 다 다른 분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선생님 거 여기 네. 여기 써 있죠? 네. 자 여기도 아 실거 요거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산수아 인석 선생님 거 아 요 요게 작품은 오 요거 너무 예쁘다. 네 요거 괜찮죠? 네. 문화협회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달의 작품으로 선정돼가지고 한 달 동안 저번에 네. 계속 올라와 있었던 작품이에요. 여기 하얀 채꽃이 이렇게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크릴로 그리셨구나. 네. 그러면 뭐 캠퍼스에다 그리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크릴로 판을 짜가지고 네, 나무 판으로 네네. 그다음에 제수 칠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미나, 그죠? 미나, 미나. 어, 전통. 네. 한지에다 분채로. 그린 거고요. 아, 네. 아, 밑에 있어서 잠깐 찍기가 좀. 네. 오, 이것도. 이거 호랑이인 것 같아요? 예, 네, 호랑이. 태양적으로 호랑이 해에 네. 그렸던 거예요. 자, 이런 작품. 이것도 이제 궁중 모란도를 네. 생각하면서 그려낸 신 그 궁중 모란도지. 아, 새로 해석한. 네네네. 해석한. 아, 이것도 특이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은 반구상이라고 해요. 반구상. 반추상. 반추상. 네. 아, 작품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굉장히 오래 그리시고 우리 선생님 판소리도 하시잖아요. 판소리. 예, 네, 판소리도. 네. 춘향가. 춘향가. 2010년대 청정궁소극장에서 공연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11월 달에 네. 심청가 심청가까지 도나무국악단에서 공연했고 그렇게 긴 거를 어떻게 다 외우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책 한 권이거든요. 춘향가도 그러니까, 한 권, 심청가도 한 권인데 그 이미지가 있어요. 스토리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걸어 나간다, 들어간다 뭐 밥을 먹는다 뭐 네. 이런 순서가 있잖아.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네. 이거 외우면서 가는데 네. 수십 번 노력이야. 아 그러셔요. 예술인들은 정말 연습 수많은 그 계속해서 연습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오, 우리 그 관람객 선생님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안녕하세요.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시를 쓰시는 우리. 네, 저 강순구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관람객 선생님이신데 어떠세요? 아리랑 전시에 오신 예술제. 네, 오늘 제가 그 시청자 아카데미 네. 지금 수업을 마치고 아. 오후에 또 저 시상식이 있어요. 아, 네. 그 틈을 이용해서 네. 제가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관심이 많아요. 그림에 대한 관심 많고 해갖고 들렸고 아, 네. 여기 이해란 우리 화백님 네. 네. 작품을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미란을 또 참 제가 좋아해요. 네네. 미란 작품도 네. 너무 훌륭하시고요. 우리 선생님 시에 쓴 거 작품을 좀 보여주세요. 수박 강순구 수박을 골라봐요. 꼬투리 싱싱한가 줄무늬 선명한가 배꼽은 작은지도 통통통 튕겨보아서
맑은 소리 나는 것. 사와서 쪼개보니 씨앗이 참 많네요. 자손이 많아지고 장수를 상징하죠. 하가 중 신사임당에 초충 팔고 최고지요. 너무 의미가 좋아요, 선생님. 그림도 직접 그리셨죠?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너무 잘 그리셨어요. 네, 아니, 선생님 작품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리랑 예술제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피구도랭이 안녕. 안녕.